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배당 관련된 얘기인데요. 배당. 배당과 주주와 이 경영진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입장이 달라요. 배당에 관해서 주주와 경영진의 입장이 다릅니다. 일단은, 배당. 주주는 어때요? 주주는 많이 받고 싶어 하죠. 배당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경영진은 배당을 적게 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주들은, 우리 주식 투자한 사람 다 주주잖아요. 근데 배당금이 높은 기업을 선호합니다. 배당 매년마다 뭐 3%, 4%마다 이렇게 4%씩 배당을 받게 되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우리가 일반 수익 외로 또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배당이 없는 기업. 이건 왜 그럴까요? 주주들은 배당을 주기 싫어합니다. 물론 배당 안 주고 회사 이익을 위해서 배당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주주 친화적이지 않아서 배당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예전에는 이제 주주들이 더 많은 배당을 원했지만 이제 요즘 주주들은 배당을 원하지 않는 주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진은 이익을 유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익을 유보한다는 것은 배당금으로 만약 이 회사가 있는데 배당을 빠져나가면 이쪽으로 주주들한테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돈을 빠져나가죠. 이 자본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내 유보를 해놓으면은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회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메꿔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물타기 이런 작전 많이 쓰잖아요. 물타기 또 추가 매수 이런 주식 투자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런 작전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졌을 때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금이.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고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쓰면 더 좋겠죠? 이자도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 주주들한테 배당 주는 거 대신 그 돈으로 안 주고 여기다가 회사가 힘들 때 자금을 끌어다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주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최근에는 기업이 이익을 유보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은 주주들도 배당이 낮은 것을 수용하게 된다. 이런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성장률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이 저율 배당을 수용했고 또 고성장 기업들은 무배당이어도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무배당이란 게 뭐예요? 배당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 되어 있는 무배당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지 않고 그 돈을 유보해서 회사에 쌓아두는 거예요. 돈을 쌓아두고 회사의 발전에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계좌가 있는데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바로바로 꺼내서 쓸 것인가? 꺼내서 쓰면 좋죠. 근데 꺼내 쓰지 않고 다시 이 돈을 수익 난 것을 재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쓰면 이거는 그냥 나라는 투자자의 배당을 실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회사의 발전을 재투자하는 것을 좋아하는 주주들이 생겼다. 그렇다 보면은 배당금이 없어도 회사에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이런 건데 반면에 성장성이 낮아서 현재 실적이 중요한 이른바 배당주는 배당률에 따라서 주가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고서도 기업의 수익성을 충분히 높이지 못했다면은 주주들은 경영진에게 해명을 촉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배당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 돈으로 기업이 이익을 높이라고 배당 안 받은 건데 왜 계속해서 수익이 안 나오냐? 라고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성장이 부진한데도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식 배당은 액면 분할과 같은 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액면 분할은 주식 수를 늘려서 주가를 낮춤으로써 주식이 더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 배당도 꾸준히 실시하면은 배당주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이제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이고 거래량의 증가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이나 주식 배당, 뭐 아무튼 액면 분할 이런 것들 거래량이 늘어난 거죠. 거래량. 거래량이 늘어나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상승 추세에 있어서 호재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느는 경우
상승 추세로 나아가는 이런 경우를 볼수 있거든요. 거래량 늘고 추가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세력의 강도를 뜻해요. 그래서 세력이 매집한다는 것이 거래량, 이걸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배당을 많이 실시하면 거래량도 올라갈 거고, 액면 분할을 해도 이 거래량이 올라가는데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액면 분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워렌 버핏은 액면 분할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버핏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종목을 싫어했습니다. 자, 요거는 일반적인 투자 관점과는 다르죠.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 추세로 나아가는 종목이 세력을 매집해서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버핏은 이런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신의 종목에. 그러니까 버크셔 해더웨이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이 내재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반드시 실적 가치에 회귀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늘고 세력이 개입되면은 이렇게 실적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도 주가는 뭐 곤두박질 쳤다가 올라갈 수 있고, 세력이 장난치죠. 끌어올렸다가 다시 엄청 내리고 다시 키워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손아귀에서 이 농락을 하게 돼요. 이 농락을 하게 되면서 개인들의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버핏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액면 분할도 싫어했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투기꾼들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투기꾼들이 차라리 내 주식을 갖느니 차라리 거래량이 없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투기꾼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변동성만 커져서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기존 투자자들이 주가의 급등락에 빨리 팔고 싶은 욕망에 휩싸이게 되는 이 혼란스러움을 싫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버핏이 장기 투자를 원하니까 그런 거죠. 장기 투자. 그럼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액면 분할이나 배당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투기꾼들이 들어오니까 또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싫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배당과 액면 분할은 이 대단하고 성공적인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은 사실상 배당 실시를 안 해도 돼요. 왜냐? 아까 회사를 유보금을 늘려서 다시 재투자해서 엄청 회사의 이익을 상승시키면 상관없죠. 근데 평범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일반 회사라면은 어떻습니까? 배당과 액면 분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배당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니까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을 실시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버핏과 같은 이런 우수한 경영자가 아니라면은 사실상 배당을 실시하는 게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